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고, 전공 과목들 중 수질에 대한 내용을 흥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수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생소했던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 진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하며 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실기예의 작업형이 없어지고 필답형만 보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관식으로 답을 다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수질 환경 기사는 암기가 중요하지만 기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방대한 양 때문에 막막함도 있었지만 고경미 선생님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암기가 필수인 부분은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되는지 암기 방법을 알려주셔서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공학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공부한 지가 오래되어서 저는 이론부터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통해 개념을 익혔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에 이 개념을 적용하면 되는지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어서 실전에서 더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론 강의를 들은 내용을 노트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게 되어서 그 뒤로는 따로 필기 노트로 정리를 하진 않았고 전공 교재에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쉽게 형광펜이랑 포스트잇으로 표시만 해두었고 기출 문제를 풀때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볼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준비하면서 암기해야 했던 내용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필수인 내용들을 먼저 강조해 주시고 두문 글자로 암기법을 알려주셔서 좋은 성적을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조급한 마음도 줄어들고 공부를 할 때에 더 의욕을 내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을 배운 지 오래되어 기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착실하게 들었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기출을 풀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계속 풀어가다 보면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문제 유형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생각보다 그 뒤로 가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게 되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듣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실기 시험 때 주관식으로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탄탄하게 들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실기를 준비를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